지금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10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보다 선배인 검사, 쓴소리, 권세 다 부리지 마라. 다 하면 원수 만날 것. 정명호 검사, 퇴임사에서 비판, 조국 추미애 검찰의 압박 극심. 문재인, 조국 추미애 정체가 드러났다. 검찰 내 최고참 검사인 정명호 서울고검 검사가 8일 자신의 퇴임사에서 현재 검찰의 내부 갈등 분열 상황은 검찰에 몸담아온 이후 처음 겪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13기, 1983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중수부를 거쳐 올해까지 37년 동안 검사로 일해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대표, 안금실 전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 추미애보다 한기수 연수원 선배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10기수 위다. 정 검사는 퇴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촉발된 사태는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심각하다.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키는가 하면 윤 총장의 측근들을 검찰 직접 수사 불능으로 해체시켰다. 여기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 가족들은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세가 다하면 원수를 만난다는 명심보감의 말을 인용하면서 권세 잡은 자들은 권세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 승진을 못했지만 만기 퇴임까지 검사의 자리에서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문재인 간첩 발언과 연방제 통일을 비판하자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으로 구속시켜 재판을 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실수한 코로나 사태를 사랑제일교회와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광화문 애국 지도자인 김경재, 김수열을 구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자가 그보다 1000배도 넘는 짓을 하고 온 국민들을 코로나로 길들여서 그의 목적지로 가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 개인에 대해 구속하여 법정 최고형을 때리려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입니다. 대통령 불법 지시 한마디에 줄을 선 총리, 장관, 경찰, 검찰, 법원, 좌파 시민단체는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에 도전한 일도 방해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역 당국은 우리를 탄압하려고 이태원 GH형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택시 운전기사에 의해 사랑제일교회 최초로 전파된 사실을 숨기고 도리어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성국보건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가 희생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가 지켜진다면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연대하여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사파 정치 세력들은 종전협정을 통해 미군을 추방하고 남북경협에 미명하에 북한 기업이 대한민국 주식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도록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도 무시한 채 북한의 석탄을 비롯한 비밀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뒤로 얼마의 돈들이 거래되는지 국민들이 감독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본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한테 살해된 뒤 종전협정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드림. 이상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